자, 이재명 대표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. 자, 어제는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.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먼저 오셨어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제가 먼저 왔어야 돼요. 아니, 아닙니다.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되면 되게 크시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그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. 이럴 때. 네.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나 원로분들이 좀 나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경험과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라는 네.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여러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. 국내에 저렇게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적인 최고 책임자가 저라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나요. 네. 윤 대통령은 뭐니 해도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이제 국내의 급선물 것 같은데 우리 백화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?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잖아요. 네, 국가가 워낙 불안정해지니까 네. 그게 국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이 너무 크고 전국이나 국정 운영이 좀 안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다수당 이끌어주는 대표님 무슨 책임 무거우신 거죠? 네, 힘드시겠어요?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뭐 세상사라고 하는 게 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도 또 얘기하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? 네, 자, 김종혁 최고위원, 윤여준 전 장관, 일단 보수의 멘토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? 윤 대통령하고 같은 파평윤씨 종시시기도 한데 이 대통령한테 비판을 서슴치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아니, 원래 이제 윤여준 전 장관께서 그 처음에는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멘토가 좀 돼볼까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뭐 서로 대화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개인적인 뭐랄까 친소관계 이런 것도 네. 뭐 전혀 작용하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김종인이나 이상돈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재판 15일과 25일에 판결을 앞두고 나름대로는 뭐 민생 행보를 내가 광폭으로 확대를 하겠다. 그리고 이른바 과거에 이제 여권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그런 원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찌 보면 그 15일과 25일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하고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. 네, 장경태 의원의 반론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. 네. 국가 위기 상황에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는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이나 또 이상돈 전 의원과도 만나서 또 이렇게 윤여준 장관까지 이 보폭을 넓혀가면서 각계각층의 국가적 원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 대표, 심지어 본인 검사 후배마저도 정말 이 졸렬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요. 어찌되었고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또 야당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여러 국가 원로들을 만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. 또 그런 역할이 또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자 최선호 의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수 언론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, 자영업자 네. 그리고 뭐 기업 행사도 가고요. 행보를 굉장히 광폭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? 오늘도 이제 그 강화에 가가지고 네. 소음 피해 보는 이제 민심 청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결과로서 뭐 숫자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. 어쨌든. 말씀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나고 또 뭐 김종인 전 뭐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오늘 어제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나고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과의 만남이죠. 그러니까 네.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게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네. 엄중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 판사 출신이라 굉장히 그렇습니다. 좀 법관 출신 예. 주제라는 예. 그 이제 김태규 예.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갈등 감정 다툼 예. 와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언행들 주의해라 이런 말
네.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하는 것이고 뭔가 품넓은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숫자들로 조금 있으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하다 면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.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,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.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